그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을 떠나겠노라. 파라오, 나와 우리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 주시오. 와라! 내보내 주어! 아니, 내가 왜 그래야지? 헛소리 하지 말고 싹 가져버려! 께서 진노하시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지금이라도 우리를 내보내 준다면 더 이상의 재앙은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보자, 이따위 장난질들로 감히 나 파라오를 겁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느냐? 어디 할 테면 너 해보가. 너희들의 숨통을 더 꽉 조여줄 테니 말이다. 어리석은 자여, 끝으로 그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내려질 것이니 그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그대는 우리를 내보내주게 될 것이다. 열 번째 재앙이다. 온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짐승들의 맛배들까지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니 파라오, 그대의 마다들 또한 그리 될 것이다.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0일이 다 되었구나. 다들 잘 지내고 있을런지. 이봐, 근데 도대체 모세는 어디가 있는 거야? 글쎄, 주님께서 무슨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거기 갔나? 나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데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혹시 도망난 거 아니야? 뭐? 도망? 우리도 다시 버림받은 거야?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찾아서 헤맬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만의 하느님을 만들어서 모시는 게 어떨까? 어,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들이 모두 갖고 있는 금무치를 전부 모아서 우리들만의 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좋아! 참고 흔들렸더냐? 정녕 주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냐?